You're back. You mean that way? You can come around this way. Good.왼벽을 두고 왼쪽 어깨가 여기 위치할 거예요. 탑을 가면은 약간 이쪽으로 와 있어요. 이만큼 비게 되는데 이건 척추각이 기울기 때문에 그 정도 왼벽에서 이탈한 걸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어깨는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깨가 이쪽으로 이동됐다는 건 이거죠. 일자 없어요. 일자 없어요. 일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게 되면은 그냥 틸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느낌은 틸트, 하지만 레벨입니다. 느낌은 레벨, 틸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사이드 스윙 코치 생년장입니다. 라이사이드 스윙에 관심을 갖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몸도 아프지 않고 편하게 골프를 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이사이드 스윙을 익히면서 기존에 하던 스윙하고 다른 점이 턴의 방향이죠. 레벨 턴이라고 생소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레벨이라고 이 어깨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턴이 아니라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평 상태의 레벨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회의자 이 준비 자세에서 이렇게 레벨 턴으로 출발하는 동작을 연습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레벨 턴이고 어디서부터 틸트 턴일까? 정확하게 기준을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대부분 회의자 쉐입이 없기 때문에 힙이 뒤에 있거나 인버트 쉐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팔 구조로 인해서 이런 쉐입을 시작하면 왼쪽이 낮아지는 턴을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버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쉐입을 집어넣고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빼는 굉장히 과장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이렇게 정도 해야지 공을 칠 때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베이스볼 드릴을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베이스볼 드릴은 이제 많이 해서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빈 스윙을 하는데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틸트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준비할 때도 너무 높이고 틸트 안 하려고 틸트 안 할 거야. 틸트 안 할 거야. 자, 이렇게 오버 쉐입이 됐을 경우에는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은 이 다음에는 이제 공을 칠 수가 없어요. 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높아지면 다시 공을 치기 위해서는 백스윙 탭에서 다시 낮아져요. 다시 말하면 너무 높은 상태. 너무 척추하게 너무 기울어서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준비 자세에서는 틸트 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팔구조를 만드신 다음에 왼쪽 어깨를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어요.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 팔구조가 올바르게 된다 그러면 그냥 몸은 아무 쉐입을 만들지 말고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정도가 쉐입이에요. 어깨 기울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한테는 굉장히 왼쪽이 낮은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높아서 틸트 안 할 거야 하고 이런 식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높아요. 틸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보시면 저희 가슴 방어님 뒤쪽으로 턴이 되어 있죠. 그렇죠? 높아서 베이스볼을 하더라도 저희 가슴과 지금 벨트는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벽을 두고 왼쪽 어깨가 여기 위치할 거예요. 탑을 가면은 약간 이쪽으로 와 있어요. 이만큼 비게 되는데 이건 척추각이 기울기 때문에 그 정도 왼벽에서 이탈한 걸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어깨는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깨가 이쪽으로 이동됐다는 건 이거죠. 일자 없어요. 클럽을 핸즈라인에서 뺐을 때 지면과 수평이죠. 이 지점에서 저희 어깨는 지금 수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숙여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벽에 위치하게 되고 왼몸이 낮고 오른몸이 높은 걸 보여요. 여기까지 수평.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오버로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게 되면은 그냥 틸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느낌은 틸트, 하지만 레벨입니다. 느낌은 레벨, 틸트입니다. 이 포지션에서 가슴이 그대로 두고 왼쪽 어깨를 누가 이렇게 누르는 느낌을 해서 들게 되면 숙여 있고 왼쪽 어깨가 턴되지 않은 백스윙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레벨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은 숙인 각이에요. 이렇게 들어서 레벨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출발, 이런 출발을 느끼시고 다운스윙 때도 다시 숙여 있는 각을 통해서 임팩을 하셔야 됩니다.